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감옥에서 추락하게 되는 왕창, 그해 나이 23살이었다고 합니다. 저번 회에서도 얘기 드렸다시피 왕창은 이제 독고다의 길을 걷기로 합니다. 비록 감옥에서 나오는 그를 반기는 사람은 없었지만 뭐 이제 바라지도 않겠죠. 왕창은 혼자서 한 식당에 들러서는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 향기로운 소고기를 그냥 쫙쫙 뜯고 달달한 고량주 몇 잔을 쭉 들이키자 이야, 그냥 살 것만 같았답니다. 그 3년 동안 감옥에서 얼마나 먹고 싶었겠나요? 그렇게 배는 불룩 튀어 올랐고 배는 부른데 또 다른 게 고파지었다고 합니다. 그 3년 동안 못 먹은 건 고기와 술뿐만이 아니었죠. 왕창은 자신이 배를 슬슬 어루만지면서 어슬렁어슬렁하고 밤길을 걷습니다. 그러자 이때 한 분홍빛 치마가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 불 같았던 나이에 감옥에서 3년 동안 굶었던 왕창, 피가 그냥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답니다. 아니 생각 같았으면 그냥 그대로 덮치고 싶었지만 그는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신지츠불레얼르더우프라고 급하면 체한다는 뜻이었죠. 왕창은 그렇게 조용하게 분홍빛 치마를 따라가다가 인기척이 없는 조용한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주위의 분위기도 비슷하니 왕창은 땅바닥에서 큰 돌멩이를 잡아들고는 슬슬 뒤쫓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그녀 앞에서 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그녀를 그냥 와락 끌어안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여자는 화들짝 놀라더니 남자의 가슴을 막 치면서 애교를 부리는 거였죠. 왕창은 멍해 서 있습니다. 이어 그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이 들었답니다. 그게 무슨 감정인지 아시나요? 네, 바로 배신감이었답니다. 아니 그 분홍빛 치마 여자가 뭐 왕창과 연애라도 했나요? 자기 남자 품에 안기는데 어떻게 왕창이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하지만 왕창이 생각은 달랐답니다. 하, 내 원래 기절시키고 강간만 하려고 했는데 감히 내 눈앞에서 다른 남자 품에 안기니? 아이 되겠다. 니들 오늘 둘 다 제사날이다. 이어 왕창은 돌멩이를 버리고는 자신이 비수를 꽉 잡고는 칼춤을 췄답니다. 이런 왕창 같은 놈은 누가 밟으면 누가 그냥 재수가 옴붙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또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양탱윤 같은 놈들을 피하려면 뭐 좋은 외제차를 안 타고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왕창 같은 놈을 피하려면 연애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네, 그렇게 왕창은 감옥에서 나온 바로 그날에 바로 두 명이 목숨을 앗아갔다고 합니다.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었죠. 그렇게 심양시 바닥에서 밤이 사냥꾼으로 돌아다니던 왕창한테 사촌 동생이 전화가 왔답니다. 자기가 지금 몇 년째 배를 타고 있는데 이게 수입이 짭짤하다는 거였죠. 왕창 보고 몇 년만 꾹 참고 일하면 돈을 모아서 번듯한 가게를 열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슬슬 지겨워난 왕창은 오케이 하고 사촌동생한테로 떠납니다. 이 배를 탄다는 건 원양어선을 타고 멀리로 가는 걸 말하죠. 저희 채널에 있는 류구에도가 했었던 일 같은 거 말입니다. 왕창은 곧장 기차를 타고 대련으로 가서 그 원양어선의 회사로 면접을 갑니다. 네, 그 회사의 위치는 시내 중심지에서 한참을 떨어진 곳에 있었답니다. 이어 왕창은 겨우겨우 알아봐서 겨우 회사에 도착하게 되었 매우 허술해 보이는 한 건물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때 철컹 하고 대문이 잠기게 되는 거죠. 이거 뭐지? 하고 앞을 보니 헐, 그 안에는 몇십 명의 사람들이 밧줄에 묶인 채로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는 대여섯 명의 덩치 좋은 남자들이 척 하고 나오는 거죠. 환영한다. 이 분위기를 봐서 잘 알겠지만 니는 지금 납치된 게다. 여기서 나가려면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굶어 죽어서 개들이 밥이 되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5만 위엔을 바치고 두 명을 또 꼬셔온 다음에 그때 나가는 거다. 그래, 어떻게 나가는 건 네 마음이고. 그래, 어찌게. 응? 왕창은 류구에도보다도 더욱 억울한 꼴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류구에도는 적어도 배를 타고 떠나기는 했잖아요. 하지만 왕창이 사촌동생이 오라고 했던 곳은 원양어선 회사가 아니고 다단계 조직이었답니다. 일단 좋은 일자리로 사람을 유인해서 잡아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두 사람을 더 끌어 들여오고 5만 위엔까지 바쳐야 그래야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왕창이 안쪽으로 들여다보니 수십 명의 사람들
사람들이 밧줄에 묶여서 겁에 질린 모습으로 바라봤답니다. 그 중에는 또 그를 끌어들였던 사촌 동생도 있었죠. 그제야 분위기가 파기된 왕창은 하하하하 하고 그냥 미친 듯이 소리치며 웃었답니다. 야, 쟤 뭐야 저거? 미친놈인가? 이 조직원들은 의아해하는 눈길로 왕창을 쏘아보자 왕창은 쓴 웃음을 지으며 얘기합니다. 야, 니네 이 아이디어야 기가 막힌다야. 근데 니네 내가 누군지 아니? 그러자 조직원들은 또 당황해합니다. 어? 니 누군지 아냐고? 아니 내 돈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니? 야들아, 자를 정신 좀 차리게 화끈하게 좀 패줘라. 네, 그러자 곁에 네 명의 부하는 으르르 하고 왕창한테 달려듭니다. 하지만 역시 그들 네 명은 힘 한번 제대로 못 써보고 왕창한테 쉽게 제압당합니다. 이제 왕창이 그 칼을 다루는 재주는 어마어마한 무림고수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 다섯 명의 악당들이 통나무처럼 쓰러지자 안에 묶여져 있던 사람들은 그냥 환호합니다. 와, 우리 이제 살았구나 라고요. 근데 왕창은 싱겁게 그쪽으로 힐끔 바라보더니 야야, 니네는 왜 좋아하니? 어? 누가 뭐 니네를 구해준다니? 라고 비웃었답니다. 에? 우리를 아예 구해준다고? 그 납치된 사람들은 심히 당황해합니다. 영웅이 등장한 줄로만 알았는데 김치국부터 마셔버린 거였죠. 이어 왕창은 납치범들을 보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아이, 아니다. 한 명은 죽였으니 할인해 줄게. 네 명의 목숨값. 니네 가격대로 치면 20만 위엔이다. 나 20만 위엔만 주면 없었던 일로 해줄게. 어떠야? 어? 그러자 그 당한 조직에서는 당연 땡큐겠죠. 곧바로 왕창한테 20만 위엔이 현금을 내놓았고 왕창은 흐뭇해서 돈을 챙기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때 삼촌, 삼촌 낸다 내. 내 삼촌이 조카. 저도 어떻게 좀 빼주셔 라고 소리 지릅니다. 내 조카가 여기 있었지. 왕창은 납치범들을 보자 쫄대로 쫀 납치범들은 그냥 머리를 그냥 푹 숙입니다. 그래, 내 사랑하는 조카가 또 여기에 있었지. 아, 네 말을 아예 했더라면 내 까먹을 뻔했다 야. 어이, 네가 감히 나를 이런데 팔아먹으려고 했니? 어? 왕창은 아주 그냥 잡아먹을 기세로 그의 조카를 째려봅니다. 그러자 이제야 분위기를 파악한 그의 조카는 그냥 손이야 발이야 하고 빌어댑니다. 삼촌, 어떻게 우리 친인척 관계를 봐서라도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고 빌어봅니다. 뭐이라고? 조카야, 니 잘 몰라서 그런다. 이 삼촌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친인척이다. 왕창은 단번에 조카를 쳐다나고는 멍해서 바라보는 놈들 그 조직원들을 비웃으며 사라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법원 판결에서 왕창은 그랬답니다. 자신은 그때 진심으로 손을 씻고 배에 타고 싶었는데 이 사회가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고요. 네, 하지만 그거 왕창 생각이고요. 왕창 이놈은 아무리 어떻게 해도 그 악마의 본성을 잃지 못했을 겁니다. 모르죠. 정말로 원양어선을 타고 떠났더라면 두 번째의 류괴도가 되었을지도 말입니다. 이번 건에서 20만 위엔이란 큰 돈을 벌게 되었으니 한동안은 그냥 잠잠하게 생활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런 놈들은 그렇죠. 돈을 어디 쓸 데는 없고 맨날 룸사롱의 술집들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왕창 이놈은요, 또 다른 흑사회들과는 달랐답니다. 왕창은 룸사롱에 몇 번을 다니더니 재미가 없어서 다시는 안 갔다고 합니다. 뭐? 여자한테 그리 환장하는 놈이 룸사롱이 재미없다고? 네,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왕창이 말대로라면 이랬답니다. 그런 룸사롱의 여자들은 반항도 안 하고 그냥 뭐 쩍 벌려주니 재미가 없다고요. 어릴 때부터 부친한테서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모두 다 배우며 자랐던 왕창한테는 그랬을 수도 있겠죠. 왕창은 떡집 거리를 나와서는 또 자신이 나와버린 어두컴컴한 길에서 걷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입맛에 맞는 먹잇감을 찾으러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거죠. 그러던 그의 눈에는 또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답니다. 달달하겠구나야. 그 여자의 곁에는 한 근육질 몸매의 웅장한 남자가 척 함께 가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왕창한테는 상대가 안 되겠죠. 이제껏 어떤 그 든든한 덩치여도 왕창이 기습을 막을 순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왕창은 항상 그래왔듯이 긴 팔소매에 비수를 감추고는 습격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그 남자는 아주 동물적인 감각으로 피했고 아이도 왕창을 툭 하고 밀어넣기까지 하였답니다. 어? 이거 뭐지? 내 기습을 피하다니. 형님의 제 누기요. 왕창이 당황해서 물으니 허, 내 누기가고. 야 저기를 봐라. 저기 병영이 보이니? 나 저기 특수군대들이 대대장이다 이놈아. 어디 내 앞에서 칼질이야. 헐 왕창은 진짜 무술고수를 만난 거였습니다. 미안하오. 오해. 하고는 왕창은 그냥 냈다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대대장은 곁에 여자친구가 있었으니 멀리 쫓지는 않았고 경찰에 신고도 안 했다고 합니다. 이런 특수군대들은 보통 경찰들을 좀 무시하죠. 뭔 격투도 못하면서 경찰을 한다고 설친다고 말입니다. 왕창은 이렇게 처음으로 작전의 실패를 맛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또 처음으로 두려워서 벌벌 떨었답니다. 그 특수군대가 자기 얼굴을 제대로 봤으니까 말이었죠. 왕창은 이어 대련을 떠나서 원래 나와버렸던 심양시 그 작은 동네로 돌아가게 됩니다. 심양에 돌아간 왕창은 또 강도 살인을 진행합니다. 그 수단과 방법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런 얘기는 제가 삼가하겠습니다. 왕창은 밤에는 거지 차림으로 누추하게 입고 작업을 진행하였지만 이 낮에는 완전 달랐다고 합니다. 이젠 돈도 많으니까 고급 슈트를 척 차려 입고는 고급 호텔에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곁에 끼고 다니는 여자도 남달랐는데요. 뭐 보통 여자들 아니고 중점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대생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 파릿파릿한 여대생들은 웬만큼 퍼줘서 되는 일이 아니었죠. 사실 왕창이 첫 경험이자 이 첫사랑 부친이 데리고 왔던 그 아가씨였는데 지금은 아가씨랑 관계를 가지는 거 별로 좋아 안 했답니다. 왕창은 그 여대생들한테 돈을 그냥 물쓰듯 펑펑 써댔답니다. 그렇게 돈을 쓰려면 얼마가 있어야 감당이 되겠나요? 왕창은 또 매일 밤 한 커플씩 죽이며 싸돌아 다녔답니다. 그렇게 20-30명을 죽이고 나니 왕창은 갑자기 느낍니다. 아야 내 칼솜씨 이젠 추선루화 즉 신의 경지에까지 간 것 같다야. 이제 진짜로 덩치가 좋든 뭐 싸움을 잘하든 내 앞에서는 그냥 안 돼. 잠깐만. 근데 나한테 모욕감을 준 한 놈이 있었지. 내 갸를 못 잡으면 왕창이 아니다. 왕창은 전에 유일하게 습격했다가 망쳤던 특수군대의 대대장이 생각났답니다. 하여 왕창은 또 대련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가 가리키던 군부 쪽으로 가서 그 대대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찾고 싶으면 바로 찾는 건 아니죠. 자그마치 한 달 정도를 그쪽에 짱 박혀 있으니 드디어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또 여자랑 팔짱을 끼고 지나가는 걸 그 왕창이 딱 본 거였죠. 왕창은 뒤를 조용히 밟다가 이 인기척이 없는 조용한 곳에까지 갑니다. 어이! 왕창이 큰 소리 치자 그 대대장은 소스라쳐 놀랍니다. 어? 뭐야? 그날에 나랑 붙었다가 아이 되니까 도망쳤던 놈이구나. 근데 오늘은 또 뭔 일이야? 네, 왕창은 가까이 다가옵니다. 어? 이 여자는 저번에 그 여자 아니네? 니도 좀 널 줄 아는 놈이구나. 그래! 그동안 뭐 잘 놀아뒀니? 오늘은 네가 좀 죽어줘야 되겠다. 왕창은 또 긴 팔소매를 척 듭니다. 야야 그건 무슨 거지 같은 무술이야. 오케이 그럼 와봐라. 대신 저번에처럼 도망은 못 간다 알았니? 그렇게 왕창과 그 대대장은 다시 한판 붙게 됩니다. 그러자 역시 왕창이 말대로 그의 칼솜씨는 이젠 그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었답니다. 특수군대 대대장과 곁에 여자까지 죽이고 왕창은 이젠 자기가 무적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이오 쇠! 네, 그 뜻인 즉 이제 누가 내 앞을 가로막을 거냐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설쳐댔던 왕창은요 또 한 번 큰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적의 쓸쓸함에 빠져있던 왕창은 어떤 망신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다음 3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